중국은 반짝 성장했다가 고꾸라지는 정점을 찍고 네, 정점을 찍고 고꾸라지는 그런 나라의 형태를 보일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피크 차이나 하면 절정에 오른 다음에 내려가는 건데 그 중국 국민들의 소득이 지금 1인당 GDP 따져서 한 1만 달러가 조금 넘는데 그게 중국의 절정에 오른 거냐? 아니라는 거야. 자, 누구시죠? 충무공 이순신 세종대왕 아니고? 아유 100원짜리에는 이순신이죠. 똑똑하네요. 동전의 양면에 있듯이 살다 보니까 세상사가 모든 게 다 음과 양의 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밝고 어두운 면이 막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중국 관련된 뉴스를 요즘 찾아보면 어두운 뉴스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우선 그러면 좋은 소식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그 얼마 전에 그 중국의 인민은행장 그 황공성 선생께서 그 발표를 하나 했어요. 근데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사실 작년에 좀 지지부진했는데 올해는 자기네가 목표로 했던 5%를 충분히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도 좋은 소식이냐? 그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한 0.15% 포인트 떨어진다 그래요. 중국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받쳐준다는 거는 우리한테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1월 달서부터 우리가 이제 최근 통계 분기별로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성장률이 한 5.2% 나온 거예요. 그래서 4분기 남았는데 당초 올 3월에 중국이 올 GDP 목표치가 5.0%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4.4% 이상만 하면 되는데 무난할 것 같아요. 일단 5.0%는. 이게 무난하게 갈 것 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좀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한테도 사실 조금 안 좋은 거는 얼마 전에 우리 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사실 그 재미난 눈에 띄는 보고서 하나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그 효과가 좀 얼마나 있었을까. 사실 그 중국이 그 2017년부터 그 사드 보복 실시하면서 단체 한국으로 온 단체 관광을 막았었죠. 그거를 이제 올 8월 달에 이제 풀었어요. 한국으로 단체 관광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 사실 기대가 많았죠. 그쵸. 와, 다시 중국의 유커가 많이 유커가 온다. 많이 몰려오는 거 아닌가. 다시 좀 준비를 좀 해야겠다. 근데 현대경제연구원이 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중국에 한국에 관광으로 오신 분들이 월 평균 한 14만 4천 명가밖에 안 된대요. 근데 사실 이 수치는 사드 보복이 있었던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그 월 평균을 보면은 그 당시 한 41만 6천 명인가 이 정도 왔다는 거예요.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사드 보복이 있었던 이후 그 월 평균보다도 지금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슨 사실 뭐 단체 관광 이게 푸른 효과가 있냐.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안 올까? 한국이 관광지로서 매력을 잃었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중국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또 많이 가는 건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현대 그 경제연구원의 첫 번째로 꼽은 그 원인은 중국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나빠서 해외로 나갈 지금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력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중국의 인민들이 알아서 돈을 줄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해외여행 나가는 것도 줄이고 한국으로 나가는 것도 줄이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일반 백성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많이 안 좋다는 거예요. 대신 미래가 불안하니까 저축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일본의 그 노무라 증권인가요? 조사를 좀 해보니까 중국 그 사람들의 그 저축률이 7,2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해요. 가계 저축이. 계속 돈을 안 쓰고 저축하는 거예요. 앞으로 상황이 나빠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지금 되게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중국 경제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악재라던가 이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경제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올해 1, 3분기에 부동산 분야 투자가 작년 동기 대비 한 마이너스 9.1%예요. 9.1%가 줄었어요. 엄청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집값이 이제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나 어쩌 공장
뭐 도매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방금 우리 유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중국 사람들이 자산, 자기 가지고 있는 자산의 상당 부분을 64% 정도라고 해요. 기억이 되는데 상당 부분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 위험해, 불안해.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은 이제 이렇게 이제 중국의 그냥 일반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우리가 흔히 기사 쓸 때 중국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 30%? 35%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부동산은 사실 지방정부랑도 관련이 있잖아요. 지방정부로부터. 토지를 사야 되니까. 그리고 그 부동산 기업들, 개발 회사들의 수주에도 영향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같은 현상이 나오는데, 그럼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긴, 부동산 시장이 왜 얼어붙었느냐. 저는 이게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경제 정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데올로기가요? 공동부유. 공동부유. 이런 걸 이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집이 뭐야, 뭐 무슨 투자의 대상은 아니고 돈 버는 수단이 아니잖아. 집은 살아야 되는, 살아야 되는 곳이잖아. 이제 이게 기본적인 우리 시진핑 주석의 시진핑 주석이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집을 네. 뻥튀기 하지 마라. 그렇죠.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그런. 그리고 IT 플랫폼 기업들도 이제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IT 플랫폼 기업들이 막 보험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장을 막 루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교육도 잡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나 사교육이나 IT 플랫폼이나 이런 분야가 전부 다 사실은 고용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고. 오, 그렇죠. 이제 이런 곳에 규제를 가하고 이런 것이 위축되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가뜩이나 뭐 대외적으로도 힘든데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불안불안해서 이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진 중국인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해외 여행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인들이 해외로 나가는 숫자도 많이 줄었지만 또 재밌는 게 해외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숫자도 되게 그렇죠. 많이 줄었다고 하죠. 올해 그 상반기에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한 50만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을 보면 한 1,400만 명이 들어왔는데 1,400만 명이 지금 50만 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96%가 줄은 거예요. 거의 안 온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뭐 또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도 또 재미난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미국 학생들 숫자가 350명이라고 합니다. 한 학교 아니고요? 네, 한 학교 아니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019년 역시 비교 대상을 그 당시에 미국 학생들이 중국에 몇 명이 나와 있었냐? 한 1만 천 명. 와. 1만 천 명이 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350명. 그러니까 97%가 줄었다는 거예요. 다 짐 싸서 집에 갔다는 얘기네요. 이게 미국 학생들도 왕창 줄었는데 한국 학생들도 많이 줄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저도 중국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한국 유학생도 많이 줄었다고 해서 제가 진짜 궁금해서 교육부 통계 자료를 좀 들여다봤어요. 근데 그 2019년에 제가 한참 이제 유학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처음으로 그 중국 내에 한국 유학생이 6만 명을 돌파를 했었어요. 2017년에 7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7만 명, 많을 때는 7만 명. 예, 가장 많을 때였어요. 근데 2020년 이후 후에 아주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4만 명대, 2만 명대, 1만 명대로까지 줄어들어서 최근 수치를 보면 2023년 4월 기준으로 1만 5천 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베이징 생활을 좀 하신 분, 한국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사실 그 베이징에 가장 많은 한국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 이제 왕징이라는 곳 아닙니까? 왕징에 한국인이 가장 많았을 때 10만 명이니 20만 명이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최근에 지금 몇 명이냐? 1만 4, 5천 명 정도만 남아있다고 그래요. 예, 저도 그 소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사실. 유학생들이 줄어들고 또 이제 중국에 주재하는 한국 교민들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러냐, 왜? 왜 유학생들이 중국으로 안 갈까? 왜 기자들은 중국 투펑하는 걸 옛날처럼 그렇게 반기지 않을까? 꺼리죠. 기자뿐만 아니라 외교관도 안 가려고 그러고 외교관도 안 가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안 가고 있고 그저께 그 세미나 가서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그 남쪽
그쪽 아래 지방 대학에 중국학과 아니면 중국어과 뽑는 거 더욱 어려워졌고 애들이 뽑으면 중국어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걸 한다는 거예요. 일단 점수에 맞춰서 중국어과 뭐 중문과 들어왔는데 중국어 공부를 해봐야 자기가 별로 뭐 나중에 이걸 배워서 나중에 뭐 잡고 하는데 뭐 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걸 한다. 들어와서부터.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대학원을 중국학 관련된 대학원은 아예 진짜 사람이 없대요. 심지어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는 그 대학에 그 국제 대학원 있잖아요. 거기도 사람이 부족해요. 뭐 부족한 정도는 아닌데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은 아예 석박사 과정은 애들 뽑을 수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석박사 과정은 전부 다 중국 학생이 메꾸고 있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국의 좀 매력을 좀 상실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 사람 보고 왜 중국에 좀 안 오냐. 그러면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죠. 또 뭐 코로나, 또 뭐 봉쇄할까 그런 것도 봐요. 그런 것도 중국에서 터지는 거 아닌가. 그런 사태 터졌으니까 봉쇄하고 그러면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죠. 뭐 그런 거 하나가 있고. 트라우마가 생긴 게 아닐까요? 올해 6월부터죠. 그 반간첩법. 그래서 그 중국의 무슨 뭐 기밀, 국가 이익에 해당되는 거를 외국 사람이 절취하거나 하면은 좀 엄하게 처벌하는 간첩법을 또 수정을 한 게 있죠. 이게 나오면서 중국 갔다가 내가 또 혹시 붙들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니 뭐 중국에 뭐 굳이 지금 갈 이유가 뭐가 있냐. 좀 이런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아, 근데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이제 직장 찾기도 너무 어렵고 근데 이거는 한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지금 취직이 너무 어려운 상태잖아요. 굉장히 심각하죠. 뭐 그 작년 말 통계인가요? 그때 중국의 그 청년 실업률이 뭐 16.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해를 바뀌어서 올해 한 4월 정도 되니까 20%를 넘었대요. 그리고 6월 달에는 21.3% 청년 실업률이. 그래서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경신한 거예요. 이게 너무 수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놀라고 세계도 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자주 취하는 조치를 취하죠. 아예 발표를 안 한다. 그렇죠. 통계 발표를 7월 달부터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중국은. 베이징의 그 다른 이제 기관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말은 21.3%라고 하는데 이 수치에는 저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빠져 있냐. 본업 자녀. 내가 취직을 해야 될 젊은인데 취직하기 잘 안 되고 쉽지가 않아. 해서 그냥 나는 자녀로서 전업 자녀로서 있겠다라고 해서 취직을 안 하고 있는 젊은이 또는 그냥 약간 탕핑족이라고 하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배짜라 해갖고서 이렇게 해서 취직 안 하고 있는 청년들 이 수치를 합하면 이게 한 1600만이라고 그래요. 이 수치까지 다 포함하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46. 몇 퍼센트 와. 거의 중국 청년 중에 두 명 중 한 명은 취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올해 중국 대학 졸업 예정자가 그 1,158만 명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내년에는 이거보다 21만 명이 많은 1,179만 명이 쏟아진대요. 이게 또 실업률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이제 앞으로도 수년간 지금 인구 구조로 볼 때 물론 이제 중국 인구가 뭐 줄어드는 어쩌냐 하더라도 지금 구조는 매년 앞으로도 수년간 대학 졸업생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1,200만 명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수치상으로 경제학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그 1,20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으려면 최소한 앤리스트 6%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사실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청년이 잡을 못 찾는 것은 가장 큰 사회의 어떤 불안 요인인 거죠. 그렇죠. 미래가 지금 흔들흔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시진핑 주석을 가장 머리 아프게 하는 그런 요소일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아까 우리 저 한 박사 말씀 잘했는데 시진핑 정부의 정책이 국유기업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 자본주의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일자리 창출은 어디서 많이 됩니까? 민영기업이죠. 민영기업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플랫폼 기업에서만 한 2억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맞아요. 그런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것도 많이 그 단속이 강화됐죠.
알리바바의 마윈도 뭐 지금 뭐 저기 날라가 있죠. 연구하고 있고 일본의 무슨 예. 명예교수 이런 거 하고 있고 민영기업이 상당히 위축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중국의 많은 청년들이 대학 나와서 나름대로 좋은 잡을 얻고 싶은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잡이 포션이 확 줄어버렸어요. 이거는 정부의 정책하고도 사실 연관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정부의 정책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념. 이념이 또 최고 지도자의 그러한 이념이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밑에서 쉽게 바꿀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청년 실업률이 당분간 좀 이렇게 개선되기 좀 쉽지 않지 않나. 무디스가 신용평가를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그렇죠. 무디스에서는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그냥 A1으로 유지를 했는데 그 전망과 관련해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어요. 네. 부정적으로 바꾸면서 재미난 현상이 이 부정적으로 바꾼 게 중국 정부의 또 미움을 사서 직원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당할까 봐 직원들 보고 출근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네, 코미디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신용평가사가 어떤 신용평가 결과를 내려서 그게 나한테 불리한 영향을 줬다. 그래서 그 신용평가사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그게 상상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 그래서 뭐 출근을 못하게 하고 논리로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신용평가사가 외교부 대변인이 얘기했더라고. 신용평가사가 평가를 하려고 하면 여러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정보, 경제 자료. 근데 경제 정보와 이런 거를 취득하는 게 중국 정부 입장에 간첩이래. 간첩.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국가 중요한 국가 이익을 해쳤다. 원래 우리 공개하지 않는 건데 당신 어떻게 알았느냐. 너 간첩이지. 해서 반간첩법으로 걸릴 수가 있으니까 또 그러한 또 방어적인 조치를 무디스가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 또 그 잠재 성장률이나 뭐 이런 등급 같은 것도 줄어들었는데 그 글로벌 투자사 록펠러 인터내셔널의 루치르 샤르마 회장은 2021년에 18.4%였던 그 세계 속의 중국 GDP 비중을 올해 이 17%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대요. 근데 이게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던 바로 다음 해죠. 그때 1.7%로 그때가 처음 이제 바닥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계속 확대를 해왔는데 올해 33년 만에 처음으로 이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피크 차이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원래 피크 차이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된 책이 있는데 그 중국은 왜 실패하는가 이런 책이 있는데 어떻게 실패하는가 네. 그다음에 이코노미스트가 아마 올 3월인가요? 그때 이제 피크 차이나라는 용어를 써서 중국 경제 분석한 그런 기사를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피크 차이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그 책을 보면 그들의 그 저자의 주장은 이런 것 같아요. 신흥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결국은 기존의 강대국과 어떤 그 마찰이 있고 그러다 보면 뭐 전쟁도 일어나고 예를 들면 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그 책 저자들은 아니다. 중국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을 위협할 만큼 성장하는 지속적으로 해서 강대국이 되는 기존의 슈퍼파워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반짝 성장했다가 고꾸라지는 정점을 찍고 고꾸라지는 그런 나라의 형태를 보일 것이다. 투키디데스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중국 경제가 오히려 지금이 피크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고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뭐 인구 문제라든가 어떤 공급 과잉 문제라든가 뭐 이런 뭐 주로 이제 그런 거죠. 말하자면 어떤 그 체제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근데 중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 있죠. 예전에 그 영국의 그 경제사학자죠 앵거스 메디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서기 몇 년도별로 세계 GDP를 100으로 봤을 때 각국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나를 한번 연구한 게 있어요. 근데 1840년이 아편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 한 20년 전 아편 전쟁이 일어나기 한 20년 전인 1820년을 한번 세계 GDP를 보니까 그 당시 청나라 GDP가 거의 33% 가까워요. 32.몇%에서. 그러니까 세계 GDP 100이면은 청나라가 32.얼마고 유럽, 서유럽 다 합하고 미국은 그 당시 신생 국가예요. 그 서유럽과 미국을 다 합해도 한 23-2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세계 넘버 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것이 아편 전쟁 이후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백년의 치욕 그 세기를 거치면서 확 쪼그라들어서 거의 천안문 사태 이후에는 1990년에는 33% 해당했던 게 2%도 안 되는 1.7%까지 내려갔다가 중국은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회복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미국을 추월하기라기보다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던 이걸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2021년 말에 18.4%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서방에서 나오는 이제 전망은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고 떨어져서 미국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과거 영광스러웠던 한 30%까지 올라가야지. 그럼 30%까지 올라가면은 당연히 미국 추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러기에는 현재 중국 경제가 보여주는 상황이 조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거 아까 저기 세종대왕인지 충무인지 어떻게 알았어? 그 100원짜리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 딱 보면 이게 알기 어려울 것 같은데. 충무공 아니 그 앞에는 충무공이고 뒤에는 이순신이에요? 나 충무공하고 이순신하고 같은 거지. 그런가? 하고 아니 그 알아서 저기 하시고 그래, 앞에가 좀 힘이 없었어. 나도 그렇고 없었어. 나도 그렇고 날씨가 더워서 그래. 아이. 아니 이게 좀 기분이 좀 업돼서 해야 되는데 너무 차분하게 했어. 이거 좀 맥주 한 잔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